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퀀티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뭐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이, 이 리포트가 어떤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나왔을 텐데 그 리포트 안에서의 단어 선택, 구성, 뭐 제목 등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창작물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앵글에서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시작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4일 날 발간된 대신증권에서 나온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을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시가총액은 한 1,400억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금 한 72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좀 특이했던 이벤트가 있었던 게 대주주께서 그 지분을 30만 주를 2세 경영인인 제 아드님한테 넘기신 걸로 얘기가 나왔고 그 이슈로 조금 부각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고금리 상황 또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조금 가고 있는 고금리에서 조금 초고금리에서 그 고금리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대주주 중이요. 커지는 TAM. 이거는 TAM은 뭐 이제 참여시장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TAM을 한번 그러면 요거를 구글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총 획득하시는 시장의 규모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참여 시장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우선 제목에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적어주셨어요. 박자욱 연구원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30만 주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2금융권 고정 이하 여신 2분기에 11.7조에서 3분기에 1조 원이나 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4년에 멀티플이 12배 그리고 20년 이후 동사 멀티플이 밴드가 한 8에서 16배 수준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자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가 증여를 한 타이밍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 1대 회장 윤희국 씨의 부인인 신예철 씨 지분 30만 주가 이제 경영인 윤태훈 씨에게 증여가 됐다. 그래서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대신증권의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세 경영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최대 주주들은 현재의 주가가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만약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높은 수준에 굳이 이거를 지금 지분을 넘긴다는 그 결정을 하지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좀 저가 국면에서 앞으로 오를 국면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증여를 하는 게 뭐 이렇게 세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TAM 그리고 제2금융권 고정 이하 여신과 연체율 상승. 자, 여기서 두 문단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그리고 리스 카드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고정 이하 여신 및 여신 연체율은 3분기에 이렇게 12.7조 원 그리고 2.8%로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 지속 상승 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잠깐만 쳐보시면 고정 이하 여신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어떤 건전성을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요. 건전성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인데, 그 금융사의 여신 중에서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연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또는 늦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수주해야 될 물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취약 채권의 증가는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TAM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고정 이하 여신이 커지면 이 회사가 이제
결국은 추심하거나 해야 될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단 고려신용정보는 금융채권 이외에 민사채권도 추심 중이고 5대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민사채권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잠깐 이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퀀트케이를 잠깐 보시면 이 타이밍에서 퀀트케이에서 고려신용정보를 입력해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IR 통화 말고 5월 달에 탐방을 다녀왔고 탐방 노트를 적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주요 제품, 주요 채권 추심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대주주 명단 이렇게 말씀을 여기 코멘트가 돼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평탄하게 유지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TAM이거든요. TAM이나 수주할 물량이 많아지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려면 어쨌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하는데, 가끔씩 이제 고려신용정보를 보실 때 고금리가 고려신용정보의 어떤 100% 수혜 어떤 그 지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되새겨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저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회사 측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회수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는, 수주가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주가 많아지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 수주를 관리해야 될 인력들이 많아지고 수주를 따오는 인력들도 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어쨌든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채권 추심 관련해 회수율 증가, 이런 추심 그 흐름도 봐야 되는데, 이게 고금리에서 좀 고금리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회수율이 좀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환이 된다면 이제 회수율이 좀 증가하는 부분을, 그리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그 채권을 좀 갚아나가고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부분이 으로 턴할 때, 그때 이 회사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줄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추심업은 부실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회수율에 따라 실적 변동이 나타난다. 이 한 줄이 사실 고려 신용정보의 그 어떤 전체 맥락을 한 번에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도 고려 신용정보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24년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채권 TAM, 그러니까 시장 물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그게 매출로 돌아서는 회수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실적의 변동을 가져올 텐데, 24년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기대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밸류에이션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하셔서 매출액도 증가하는 흐름도 적어주셨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보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되는 TAM,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회수율도 잠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2년 3분기 정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연체율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 고정 이하 여신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일단 이 회사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이 회사한테 물량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그 타겟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분기, 여기는 연단인데, 요것들을 좀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있겠지만 매칭이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 차트와 같이 함께 보면서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드리기 전에, 계속 이렇게 종종 이렇게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 보는 시간을, 그리고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것에 결국 베이스가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퀀티케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더 자세하게 조금 그때 미팅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저희가 2023년만 해도 한 170여 개의 기업을 다녀왔고 IR 통화도 하루에 한 5개 이상 업로드가 되고, 하루에는 뭐 많게는 23번 정도 IR 통화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퀀티케이를 기존에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리포트를 듣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내 비중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한 달에 이게 이제 3만 원인데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2024년에도 부단히 노력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금 마침 이렇게 퀀티케이 첫해 이용료가 33만원에서 33,000원으로 90% 할인 중인데, 이게 이벤트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한정 인원에 대해서 진행될 거라 빠르게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추가로 2월 초쯤에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의를 준비 중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항상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